분위기가 걔 혼자만 달라. 활기차 보이는 학교 내부엔 보이는 것과 다르게도 걔 괴롭히는 악마가 많아. 서울 3월 1일 그는 세상을 위해 힘을 집에 살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고 약해 보이면 전의 학문 반복이 될 것 같아. 엄마를 졸라 유행하는 비싼 옷만 골라 입어 억지로 담배도 입에 물면 미로 같은 그들의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어. 발걸음은 가벼운 신교길을 걸어 내 가방만 들어도 되고 내 물건은 날 위해 쓰는 당연한 것도 그에게는 자그마한 행복이 돼 쉬는 시간이 쉬는 시간인 것도 처음 알게 돼. 그 흠옷이 대신 인정을 받아 야 니 담배 있냐? 야 불 좀 붙여줘. 미워했던 놈들과 똑같은 놈들이 자신과 어울린다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. 동시에 들었던 동질감에 행복해. 금요일 체육 시간 체육복이 없어 뒤에 있는 만만한 놈의 뒤통수를 가겼어. 모두의 시선은 자신에게 쏠렸고 그 녀석의 얼굴에 너둠이 드리워 자신의 기분대로 와인은 웅크린 자세로 밟히고 마저 사정없이 때리던 것 센 주먹이 멈춘 높이 범벅이 된 멍청이 얼굴에 침을 뱉어. 쓰러져 있던 그 아이는 일어나 내게 대체 왜 그러냐며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따지는 모습에 더 빡쳐 옛날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침을 삼켜. 먹개방을 당했을 때 미안하기만 했더만 먹개방을 구의로 하게 되는 입장 되고 난이 좋나 봐. 기분을 폭력으로 풀고 그 아이는 미안하다 빌고 빌면 무릎 꿇고 그가 당한 것을 되풀이하듯 무자비한 폭행 속에 손에 쥐어진 실수는 마치 살수가 되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선홍색의 사인으로 친구의 목에선 검붉은 선이 그려지며 결국 너 뿌리치고 싶던 악마 손을 잡았어. 전부는 광경에 두렵기만 했고 풀린 두 다리는 바닥과 맞다 작게 비명질러 시간 우평원에선 그 아이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그 두 팔목에는 그동안 들었던 가방의 짐보다 무거운 괴리감이 걸쳐 있었어.